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고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희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이천 피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네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루아민과 헤나와 아와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구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 앞부분에 있는 18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1절 이하 7절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다고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나아갔던 나이는 25살, 25세였고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 부친 아하스 왕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칭찬받는 왕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와 늘 함께했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에게 작은 어떻게 보면 큰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되는데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어야 할 곳에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곳에 무릎을 꿇게 되어서 결국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 16절인데요. 18장 13절 이하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마 히스기야 왕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생각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보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달라고 하니까 다 내어주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과 은을 받은 후에 아수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로 인해서 그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이미 그들이 점령했던 이 라기스 땅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루살렘까지 더 쳐들어가서 히스기야를 치라고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직위를 말하는 명입니다. 군대 장관, 왕실 최고의 책임자, 지방의 총독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네립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자 남유다에서도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김, 또 샘나, 요아가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고대에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말로 싸우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항복하라고 설득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싸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사신으로 온 랍사기라고 하는 인물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조소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이하 35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소를 들으면서 비방과 조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함께 간단하게 36절, 3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리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요즘은 잘 안 싸우시죠? 싸울 때 어떤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까? 보통 작은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 돌아보면은 한마디 말 때문에 격분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건 내가 못 참아. 이렇게 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좋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는요, 대부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음을 격분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랍사게 이 조서의 말 중에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필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너희 중에 우리랑 싸울 만한 2,000명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싸워봐라. 내가 말까지 다 줄게.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다의 사신들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엘리야김, 샘나, 요아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그 당시에 같이 사용했던 공통어가 있었는데요. 아람 말이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같이 쓰는 말이. 그 아람 말을 하고 있는 그 랍사게에게 당신이 유다 말로는 우리에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소를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어떻게 하죠? 더 조롱과 치욕스러운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유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우리도 조롱과 수치스러움을 겪어야 할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렇게 조롱과 수치스러움을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 거죠. 2,000명 싸울 사람 보내봐라.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거죠. 유다가 이런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황산벌이라고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좀 귀가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웃다가 끝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그들이 전쟁할 때에 그들이 사투리로 상대방을 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전쟁의 기선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를 조롱해서 기선을 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마구 자신의 주장을 쏟아 놓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했을 때가 유익했던 것 같습니까? 아마 상당 부분 침묵으로 그 상황을 인내했을 때에 서로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참고 인내하여 해결책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 조금씩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의 조롱의 말이 나를 격분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견뎌냅시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서 후에는 지금과 똑같은 동일한 조롱의 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조소의 말 중에 또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너희들 봐라. 다른 나라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지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시스기야의 말에 속아서 항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항복할 것을 권합니다. 그 내용이 31절 이하 35절에까지 계속 이어지지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표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혹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데 우리를 그러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미혹의 소리를 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천지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할 만한 이 랍사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잠잠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사자인 바로 엘리야김, 셈나, 요한은 옷을 찢지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고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 19장 1절에 나타나는데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으며 요 앞에 나아갑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괴로움, 원통함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을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워보셨을 텐데 참을 인자를 몇 번이나 써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참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밥 먹으러 오너라라는 말을 한 번만에 오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르고 목소리가 커져야 그때서야 밥 먹으러 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좋은 양서를 보거나 또한 강의를 보거나 또 잠깐의 쉼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는데 한계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만약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배움의 시간, 또 시간, 쉼의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아마 부모도 때로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의 감정들로 인해서 자녀를 대할 수가 있지요.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인 줄 알면서도 내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면서 후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인내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좋은 배움을 가져야 되고 적절한 안식과 쉼의 시간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적절한 쉼이 필요하다고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적절한 쉼은 만병통치약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처음 들으셨다면 이 말은 제가 만든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앙훈련에만 또 잘 동참하기만 해도 기본적인 배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쉼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배움이나 쉼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회가 있고 목요일마다 있는 목요 중부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는 전도 학교도 있고 큐티 학교도 있고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반이 있고 또 작은 목자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도 있죠.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도 있고요. 이런 모임만 잘 참석해도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쉼과 안식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할 때마다 쉼이나 안식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시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 반드시 내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사단의 조롱, 비웃음이 분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단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대항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어떨 땐 무시하고 침묵으로 견뎌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적절한 신앙의 배움을 가지고 또 적절한 쉼을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향하게 하시며 그곳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에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조롱과 조소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나의 신앙의 경주가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의 경주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용서와 섬김과 사랑의 그 힘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